간밤 이슈들 확인해보는 머스터 5 시간입니다. FOMC 의사록 발표와 함께 엔비디아의 실적이 장 마감 이후 공개가 됐는데요.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실적과 함께 액면 분할 소식이 전해지자 장 마감 이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출과 실적 현황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26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전년 대비에서도 262% 급증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3배 이상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영업이익단에서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690% 오른 169억 900만 달러, 당기 순이익은 148억만 달러를 돌파했고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이 현재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의 매출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427% 증가한 22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올해 출시되는 차세대 블랙웰 모델을 앞두고 기존의 주력 제품 판매 둔화 우려감이 있었지만 엔비디아 H100 GPU를 포함한 이 회사의 호퍼 그래픽 프로세서의 출하량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좋은 실적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액면 분할이 진행된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장 외에서도 4% 가까운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주식을 가볍게 나누게 되면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은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해서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일단 시장은 안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의 엔비디아의 실적 어떤 쪽으로 또 영향력이 나올지 해당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죠. 간밤 엔비디아 실적도 중요했지만 먼저 나왔던 건 FOMC 의원들의 의사록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이 나오면서 사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으로 오늘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연준에서는 인플레와 관련된 진전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하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일단락 짓기도 했습니다. 페드 당국자들은 지난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잡히기는 했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의 물가 목표를 확인을 해봤을 때 2% 정도를 향한 목표치에 아직까지는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했고요. 또 지정학적 영향으로 이 물가 상승 위험이나 인플레이션, 저임금 소비자에게 미치는 압력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감을 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페드 당국자들은 현재 통화 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인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전반적으로는 현 금리가 제약적이라고 봤지만 고금리 효과가 과거보다 적거나 중립금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을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그런 조치가 적절하다면 정책을 추가로 강화할 의지가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 페드 당국자 일부는 여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오늘 3대 지수를 일제히 끌어내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골드만삭스 CEO도 한마디를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치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 같은 설득력이 있는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해당 부분이 확인되고 있지 않는 만큼 오히려 아예 금리 인하 없이 금리 인하의 카드는 내년으로 밀려날 수 있다라고 간밤에 이야기를 전해왔고요. 사실 좋았던 CPI를 기반으로 조금은 더 긍정적인 이 코멘트들을 예상을 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에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엔비디아 실적과 이 우리가 함께 주목했던 FOMC 의사록이 서로 양반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말 그대로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 외 주요 이슈들도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미국이 먼저 중국을 향해 높은 관세를 진행하겠다라고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고요. 그에 중국이 또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25%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조치가 어제 우리 시간으로 나왔고 여기에 미국 쪽에서도 대중 관세 인상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구체적인 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에 대해서 이 무역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보복 조치로 대형 수입차에 대해서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중국은 2.5리터 이상의 엔진을 장착한 대형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라고 했고요. 이 같은 조치는 주로 유럽의 고급차 업체인 BMW 혹은 벤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해당 소식으로 어제 유럽장에서 BMW와 벤츠 모두 1.5%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뿐만 아니라 유럽과의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수입차에 대한 보복 관세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앞서서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가 먼저 나왔었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난 9월부터 시작한 중국의 자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 결과의 발표 시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중국 정부가 먼저 칼을 빼들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달 초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도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가 전혀 수입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올리는 조치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중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글로벌 대 중국의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국내 관련주들은 호재로 받아들여줄 수 있을지,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유럽 쪽에서 이제 중국 차량들의 판매량이 조금 더 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과 함께 간밤 테슬라의 4월 판매 대수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미국 쪽에서는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유럽 쪽에서는 판매량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5개월 만에 테슬라의 판매 차량이 유럽에서 최저치를 기록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4월 판매량이 작년 4월보다도 2.3%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내 판매량이 올해 초에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까지 테슬라의 고개를 돌리는 고객들의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테슬라 주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일단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유럽에 6만 6천 대 차량을 테슬라가 인도를 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한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같은 기간 유럽 안에서 전체 전기차 등록은 오히려 15%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럽 안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15%가 늘었는데 테슬라는 2%의 감소를 보였다라는 것은 테슬라가 외면당한 게 맞다라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되겠죠. 최근 몇 달 동안 독일이나 스웨덴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전기차 제조 업체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유럽 브랜드들도 일제히 발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생산을 늘리고 있고요. 벤츠 같은 경우도 오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의 이 제조를 지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시작과 끝이라는 테슬라, 전기차 판매 부진에 결과적으로 각국의 판매 부진 대수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수치가 발표될 때마다 테슬라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테슬라의 앞으로 주가 추이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이 일단 오늘 발표가 됩니다. 해당 기대감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이 지난 일주일 동안 가파르게 나왔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홍콩에서는 월드코인을 운영하고 있는 오픈 AI에 대한 규제안이 나왔습니다. 일단 홍콩 안에서는 월드코인의 운영을 중단해라라는 명령을 내렸고요.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라는 조치입니다. 일단 오픈 AI, 챗 GPT로 유명한 AI 개발사죠. 오픈 AI가 자체적인 코인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월드코인이라는 코인인데 이 오브스라는 기계의 홍채를 인식해서 개인 정보를 등록하면 월드코인을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글로벌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국가들에서는 해당 부분이 이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단되어져야 된다라며 여러 가지 규제안들을 내놓고 있었고요. 홍콩 또한 이에 공감하면서 일단은 원칙을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중단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코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AI에 대한 이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우려감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유럽에서는 AI와 관련된 규제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죠. 앞으로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AI와 관련된 추가적인 규제안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엔비디아를 포함한 관련 기관들 혹은 관련 회사들의 주가 추이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